대전에서 밤사이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습니다. 대전시는 어제 내동에 사는 10대가 어머니에 이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생도 확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형제의 외할머니는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로 시작된 가양동 식당과 연결돼 있으며 할머니와 자녀, 손자 등 일가족 3대가 모두 감염됐습니다. 또 식당 관련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 비례동 40대 여성도 양성 반응이 나와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58명까지 늘었습니다. 또 보령에서 50대 남성이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홍성에서도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확진자가 됐습니다.